1988년 총 160개국 13,304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의 화합과 전진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88 서울올림픽. 그날의 함성 이후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복지의 시작,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난 33년간 우리는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의 사업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전문 체육인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고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리 국민들의 스포츠 복지를 책임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연령과 지역, 조건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스포츠 산업과 중소기업,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체육계 소상공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34년, 그날의 감동은 문화예술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8 서울올림픽에 남겨진 시설과 공간을 지금까지도 잘 가꾸어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천혜 자연환경을 스포츠와 문화, 힐링이 있는 복합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고 올림픽의 뜨거운 함성이 가득했던 경기장은 K-POP과 생활 스포츠의 메카로, 그리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의 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들로 올림픽의 가치와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전하고 이어나갑니다. 올림픽, 다음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춰 한국 스포츠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미래 스포츠 산업을 주도할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을 다하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새로운 발상과 혁신적인 사고로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삶, 활기찬 대한민국을 위한 스포츠 동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